전기차 화재는 순식간에 불이 번지고 쉽게 꺼지지 않아 바다에 있는 선박에서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물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이 경북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뜬 화물선. 갑판 위 선적한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선원들이 물호스를 이용해 불을 꺼보지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승객을 갑판에서 먼 쪽으로 대피시키고 계속 물을 뿌리면서 차량의 온도 상승을 저지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한 뒤에는 소방대원들이 질식 수화포와 이동식 수조로 본격 진화에 나섰고 혹시 모를 열폭주에 대비해 차를 바다에 투하합니다.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 훈련인데 경북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경과 소방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화재 대응부터 인명구조, 해양 오염 방지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기차 화재 시연을 통해 선박 갑판의 온도 변화와 전기차 화재 특성 그리고 효율적인 진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특히 차량 80여 대를 싣고 주 3회 포항과 울릉으로 가는 민간 화물 선사도 참여했습니다. 운항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육상과 다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돼요. 해경 등 유관 기관들은 이번 선박 내 전기차 화재 훈련 평가를 통해 부족한 장비와 대응 지침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